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3월 9일 자쿠의 날을 맞이해서 기동전사 건담 극장판 쿠크르스 도안의 섬의 2차 PV 영상과 한정판 건프라에 대한 내용 등 여러가지 정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개된 정보들을 살펴보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극장판 쿠크르스 도안의 섬에서 아무로 레이는 지온 잔당 소탕 임무를 받고 어떤 섬에 강화하게 됩니다. 원작 TV판에서 코어 파이터를 타고 섬에 도착했던 것과는 달리 극장판에서는 건담을 타고 강화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나타난 누더기 자쿠2와 교전한 이후 건담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아마도 원작에서처럼 도안이 숨겨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도안은 이 섬에 무언가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서 원래 도안의 부하였던 지온의 서던크로스 부대가 이 섬에 쳐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부대까지 와서 찾으려고 하는 걸 보면 도안이 숨겨놓은 것은 아마도 전략상 지온군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 듯 하네요. 자, 일단 이번 극장판은 디오리진 MSD 외전 코믹스인 쿠크르스 도안의 섬의 설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코믹스에서 도안은 개발훈련 Y02 소대에서 프로토타입 모빌 수치를 테스트하던 중 군을 탈주했다는 설정이었는데요. 극장판에서는 서던크로스라는 부대 소속이었다는 것으로 설정이 바뀌었죠. 컨셉 이미지만 보아도 코믹스 버전과 극장판 버전의 도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안 전용 자쿠의 왼쪽 가슴의 엠블렘이 이 서던크로스 부대의 부대마크라고 하고요. 이 부대는 도안을 제외한 5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로 이들의 캐릭터와 탑승 기체는 실루엣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기체의 실루엣만 보고 눈치채셨겠지만 조니 라이덴 전용기로 유명한 고기동형 자쿠2의 후기형이죠. 자, 그리고 쿠크르스 도안은 무려 붉은 해성과 비견될 만한 역전의 용사였다는 설정이 되었습니다. PV 영상에서도 도안이 최강이라 불렸었다는 텍스트가 나오고 너덜너덜해진 자쿠2의 히트호크 달랑 하나 들고 아무로레이의 건담을 이겼다는 걸 보면 과연 붉은 해성과 비견될 만한 에이스 파일럿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작 TV판에서는 그저 모빌슈트 격투가 정도의 이미지였던 쿠크르스 도안이 엄청난 실력을 가진 파일럿으로 바뀌게 되면서 극장판은 원작보다 훨씬 진지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력 있는 파일럿이니만큼 모빌슈트를 활용한 전투에 있어서 아무로레이의 스승격 캐릭터로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도안의 자쿠는 도안이 서던크로스 부대의 대장을 맡고 있을 때 사용하던 자쿠를 작전 중에 가지고 탈주한 이후 쓰러트린 상대의 부품들을 활용해서 기체를 보수하게 되면서 PV 영상에 나오는 누더기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작 TV판에서 유명한 장면인 얼굴이 아래 위로 긴 자쿠의 작화 붕괴를 자쿠의 주둥이가 내려앉은 모습으로 재현한 점이 재미있습니다. 수리를 하지 못했는지 백팩에는 버니어가 없어졌고 미처 수리하지 못해 프레임이 드러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몇몇 부분은 자쿠2가 아닌 다른 모빌슈트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MS 대전집을 열심히 뒤져보았지만 어떤 기체의 부품을 사용했는지는 아쉽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PV 영상에서 도안이 히트호크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온 것은 좀 충격인데요. TV판에서 무기 없이 순수한 격투전을 보여주었던 도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쿠2를 상대했던 원작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담 그리고 고기동형 자쿠2 후기형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맨주먹으로 싸운다는 설정은 버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원작의 유명한 장면들을 잘 살려주리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담입니다. 건담은 1차 PV 영상에서 나왔던 그대로 디오리진 중기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코어포드의 추가가 확정되었습니다. 공식 일러스트가 디오리진 OVA 버전과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근소하게 프로포션이 달라졌을 뿐 큰 변경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PV 영상에서 드디어 디오리진 버전 짐이 등장했습니다. 아주 짧게 지나갔지만 여기에서 등장한 짐은 총 3종류입니다. 제일 먼저 도안에게 당하는 짐은 백팩에 미사일 포드를 달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지원 타입 짐의 컨셉아트에서 등짐의 무기만 사용한 것 같아 보이죠. 다음으로 카이 시덴의 탑승기로 추정되는 짐은 숄더캐논 사양입니다. 카이는 건캐논을 타고 나올 줄 알았는데 대신 숄더캐논 사양의 짐을 타고 나오게 될 것 같네요. 코어 부스터를 타고 나오는 짐은 잘 보시면 몸통 부분이 파란색이죠. 디오리진에서 짐의 파일럿으로 설정이 변경된 슬랫거로우의 전용 짐입니다. 그리고 뒤통수의 모양을 보면 디오리진 짐의 특징적인 헤드 모양이 잘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이 코어 부스터의 파일럿은 세이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루엣만 공개된 서던크로스 부대를 살펴봅시다. 기존의 디자인과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이 기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동형 자쿠2의 후기형으로 보입니다. 원본 디자인에서 다리의 동력선이 사라졌고 JC형 자쿠처럼 오른쪽 어깨 실드에 스파이크가 달린 것 같은 실루엣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녀석만 뿔이 달린 것을 보아 이 캐릭터가 부대의 대장을 맡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루엣인지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각각 장비된 무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대장기는 자쿠 머신건의 대검을 결속한 것으로 보이고 등에는 히트소드를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캐릭터가 근거리 전투를 선호하는 모양입니다. 양 끝에 있는 기체는 평범한 자쿠 머신건을 장비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바주카, 네 번째는 라이플로 보이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마도 대장기가 근접전, 양 끝이 중거리,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원거리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개된 건프라 소식을 보도록 합시다. 하이그레이드 등급으로 발매되는 퍼스트 건담과 도안 전용 자쿠의 컨셉 이미지가 공개되었는데요. 아직 시제품 사진이나 상품 구성, 그리고 가격과 발매일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아무튼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으로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이 아니라 하이그레이드 UC로 발매된다는 점인데요.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라인업을 중단하고 디오리진 버전 기체들을 하이그레이드 UC에 편입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번만 이렇게 발매하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극장판이 디오리진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모양이에요. 자, 그럼 먼저 도안 전용 자쿠의 컨셉 이미지를 보도록 합시다. 도안의 자쿠는 아주 독특한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파손된 부분들을 재현하는 부품이 들어있을 것이 예상되고 좌우 비대칭인 부분도 많은 데다가 스티커로 해결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모양인데요. 아직 디오리진 버전의 F형 자쿠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판으로 F형 자쿠를 출시하면서 거기다가 추가 부품이 들어있는 한정판 형식으로 도안 전용 자쿠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옵션 구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올드 팬들이 원하는 짱돌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네요. 퍼스트 건담은 디오리진 중기형의 모습입니다. 일단 공개된 이미지만 봤을 때는 뭐 딱히 특별할 건 없어 보이는데요. 2020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퍼스트 건담을 중기형 모습으로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링으로 출시해줄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금형을 우려먹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코어포드를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옵션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어야 한정판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냥 생놀이킷으로 나온다면 좀 실망스러운 우려먹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도안의 자쿠가 마치 파손기체 컨셉의 개조작 같은 제품으로 출시될 것 같으니 이 컨셉에 맞추어서 포스터에 나온 반으로 갈라진 방패 같은 게 들어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피부의 형상에 나온 디오리진 버전 짐과 실루엣으로 공개된 고기동형 자쿠 후기형들의 제품화 또는 MG 신제품에 대한 소식은 공개된 바가 없지만 극장판의 흥행 정도에 따라서 신제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라인업을 봤을 때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또 한정판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는 게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나온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제품 절반이 한정판인데 부디 일반판으로 멋진 건프라가 좀 많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PV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건담이 양손에 빔사벨을 들고 있는 이 장면은 일본에서 진행 중인 디오리진 원화 전시 한정판의 건프라 박스아트와 같은 장면입니다. 아마도 꽤 오래전부터 이 장면이 기획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